아, 뭐나 저희 이제 두부가 떠나는 날이 돼서 공항에 택스리펀 하러 왔습니다. 그래서 택스리펀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. 가게에서 정보랑 다 해준 그런 게 있고 직접 카드 정보를 적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. 적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, 두부 씨 여기다가 서명 하나 하시고요. 네. 지금 보니까 다른 거는 다 물어봤었는데 이런 데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었고 이런 거 직접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 일단 적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계를 쓸 건데 기계에다가 이런 바코드를 인식시키면 되는 거거든요. 이런 바코드 요거를 잘 이렇게 앞면으로 해놓고 이따가 찍을 때 빨리빨리 슉슉 찍을 수 있도록. 피카소 뮤지엄 영수증 어땠어요? 지현 영수증은 넣어놨어요. 어디요? 이게 회사가 다 다르거든요? 그 회사는 그 회사 거에 넣어야 돼요. 그거 다시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으세요. 이거네. 이거잖아, 피카소 뮤지엄. 이거. 네, 회사가 달라요. 택스리폰 해주는 회사가 이 초록색 플라넷이라는 데가 있고요. 여기 우리 제일 많이 받은 거, 파란 색깔 글로벌 블루라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각각 가면 그거 여기 들어있던 거예요. 넣으세요. 네.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원래 거기 들어있었어요. 네, 이것도 여기 맞네요. 거기 둘이 같이 들어있었어요. 제가 처음에 봤을 때. 글로벌 블루, 블루. 여권, 두부야, 이 티켓 준비. 이제 스캔하러 갑니다.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봤을 때 이렇게 위에 D가 기계에다가 스캔하라고 있단 말이죠. 거기다가 찍으면 된단 말이죠. 그러면 이미 그동안 다 나오네. 다 나와요, 한 방에. 다 나오네. 대부분 이 회사에서 쓴 건. 오케이. 아니, 나 딴 것도 써있네. 플라넷 것도 다 나와있네요. 어. 근데 지금 프라다부터 피카소 뮤지엄, 백화점 다 나왔어요. 그래서 Do you want to sign all the documents? 한 번에 제출하고 싶으니까 Yes. 네. Would you like to scan another tax-free form? 이거 말고 더 있을까요? 그럼 개수를 보면 될 것 같아요. 개수를 모르시잖아요. 이게 라티나타에서 생겨 나온다고 했을까요? 라티나타 거 안 나왔어요. 그러면은 더 하고 싶다. 네, 하고 싶습니다. 또 찍어. 네. 이거는 이 락치나타는 오피스 가사래요. 네. 그러면은 락치나타 거 안 되는 거. 그러면은 요거랑 요거 두 개 빼고 요 두 개는 오피스에 가야 되고 나머지는 다 된 걸로. 그래서 이제 남은 애들은 봉지 잘 받아가지고 저 우체통에다가 넣으면은 카드로 환급이 될 거고요. 아, 네. 얘네 두 개는 사람 만나가지고 해야 됩니다. 그럼 끝. 이 두 개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옆에 오피스 있어요. 나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세요.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요? 들어가요. 여기서 스티커 확인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이때 제일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피곤해가지고 원동안 잤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스캔하니까 한 번에 다 나왔는데 이렇게 누락되는 게 있더라고요. 꼭 확인해보세요. 하나씩 다. 근데 유의할 점은 뭐냐면 이게 기계를 스캔했을 때 이게 10개를 샀으면 10개가 다 나온 줄 알았는데 10개 중에 2개 정도는 빠져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.
특히 그 올리브집 몇 번째 말해. 조심하세요. 사람들 많이 가니까 누락할 것 같아. 라치나 타코가 기계에서 안 읽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서 망정인데 그 와중에 줄을 우리가 또 한 5분 10분 기다렸죠? 짜증나게. 스페인 느리니까 그거 감안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오시고요.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작별할까요? 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스타 루에고. 안녕. 자, 이제 내면 됩니다. 부자 되세요. 이거 그거 같아요. 그 뭐요? 옛날에 우리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거죠. 그게 뭔데? 무슨 뭐 타고 일일 알바 한다며 넣는 거. 빨리 넣으세요. 아 뭐지 그 이름? 뭔지 모르겠어. 명예의 전당인가? 거기 올라와가지고 사랑의 전당인가? 아.